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7장을 드리겠습니다. 407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목사님도 치매가 오니까 언제 저렇게 되셨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이가 이쯤 되니까 자꾸 이제 그런 기도를 드려요. 정말 주님 맑은 정신으로 주님 잘 믿다가 가게 해주세요. 우리 함께 여러분들도 같이 그런 마음으로 이 아침에 기도하십시다. 조국인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맑은 정신을 주시고 온전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정말 주님께 바로서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처럼 이 세상에 살면서 정말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온전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의 생애가 다하는 구성까지 모세처럼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맑은 정신으로 주님을 섬겨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이 새벽에 기도할 때도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해주시기를 간구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편 24편에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4편 1절부터 10절까지 짧기 때문에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고소히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드라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드라 너희를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오 전쟁의 능한 여호와시오. 문드라 너희 문드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드라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의 여호와께서 본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다윗의 이 본편의 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사무엘 하 6장을 읽어보시는 게 도움이 될 거예요. 한번 그 짧게 읽어봅시다. 사무엘하 6장에 있는 말씀. 사무엘하 6장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1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부터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사무엘하 6장. 읽겠습니다. 1절, 6장 1절.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부르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발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배워오려 하니 그 궤는 이름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 세술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부스도아와 아요가 그 세수레를 싣고 모십니다. 네.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길 때 지은 시가 24편입니다. 그러니까 성산이라고 하는 것이 아리오나 타장마당에 있는 그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그러니까 거리가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 성산이라고 하는 곳이 지금 예루살렘의 수도입니다만은 그곳이 어느 곳이냐면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제사를 드리는 그 초소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22장에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이 제사를 드리죠. 아들을 바쳐서 제사를 드리는 그곳이 뭐냐면 지금 예루살렘 성전, 지금 황금 돔이 있는 그곳이에요.
그곳으로 옮겨오면서 지은 시가 24편이다. 신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산, 그래서 하나님의 산, 하나님의 산이 바로 이 다윗이 법궤를 옮겨오는 그곳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그곳이 예전에는 모리아 산이라고 하는,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 그 수도에 가보면요, 그것이 평지가 아니에요. 산 위에 이렇게 도시가 건설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리고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며 하면 산으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리고, 그리고 여리고 강도가 만난 자들이 여리고를 내려간다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만은, 예,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그 수도, 그 산 위에 있기 때문에 내려가는 거예요. 성산,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예, 예루살렘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있는 그 터가 바로 모리아산이었고 예루살렘이다. 예, 모세가 이제 다윗이 그곳으로 법궤를 옮겨오는. 그래서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냐? 예, 그곳은 거룩한 곳,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냐? 그 3절에 그랬죠.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냐? 누구이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가? 어떤 사람이 그 산에 오를 자, 오를 수 있는가? 어떤 사람이 그 성산에 이를 수가 있는가? 그러면 그 산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은 어떤 것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산은 예배당이다.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처소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구약에 보면요, 하나님의 그 믿음의 사람들이 항상 뭐예요? 어느 곳을 찾습니까? 산과 관계가 돼 있어요. 모세 그러면 뭐예요? 호렙산, 시내산. 그리고 아브라함 그러면, 예, 예, 모리아산. 예. 그리고 예수님도 보세요. 감람산. 감람산은요, 예루살렘 바로 맞은편에 있는 산이에요. 거기서 뭐예요? 뭐하러 가셔요? 기도하러 가시는 거죠. 하나님과 교제를 위한 장소가 바로 거룩한 성산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그런 게, 중세시대 때 이전까지만 해도요, 수도사들이 어느 곳으로 갔느냐 하면 다 산으로 이렇게 갔어요. 예. 물론 도피한 의미도 있지만은 뭘 위해서? 수도를 위해서. 수도 정진을 위해서 산을 찾아요. 그 유명한 곳에 들어가서 그냥 홀로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지내는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지금 이제 뭐 기도원에 가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만, 뭐 기도원이라 할 것 없이 뭐 여기 안양에 있는 갈매산 그러잖아요. 그 산에 가서 청계산, 전부 산에 가 기도원, 유명한 기도원들이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유는 뭐냐면, 이게 구약을 근거로 해가지고 뭐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좀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그런 기도 처소를 마련한 거죠. 근데 영적으로 본다고 하면 이 산은 바로 드림 예배당이라고 해요. 예배당이 있는 곳. 예배당이 왜 존재해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있는 장소가 바로 예배당이에요. 그 처소, 그 처소에 오를 자가 누군가? 예배당에 오를 자가 누군, 올 사람이 누군가? 자, 5절부터 한번 보세요. 시작. 5절. 그는, 아니, 4절부터 이렇게 했습니다. 시작.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를 아니하는 자로다. 그랬어요. 손을 깨끗이 하며, 삶이 깨끗한 거죠. 또, 마음이 깨끗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어떻게 해요?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니. 심령이 깨끗해요. 심령이 가난한 걸 의미하고 있어요. 청결했단 말이에요. 심령이 깨끗하게 청소됐다라고 하는 거는 사람이 막 비누칠을 해가지고, 야, 내 마음을 닦아야지. 안 닦아져요. 닦아지질 않아요. 뭐가 들어갈 때 닦아져요? 세정제가 뭐냐면요, 말씀이에요. 말씀.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세정제는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19장에 보세요. 여기 보면 시편 19편에 보면은 우리가 봤지만 7절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을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고 여호와의 증거를 확신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뻐하여 여호와의 계명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며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니 다 의로울 것이요. 10절에
금곤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 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다윗도 신앙생활을 어린 시절부터 잘했어요. 하나님 마음에 들었잖아요. 그런 다윗도 보세요. 왕이 돼가지고 바세바를 취할 때는 정말 인간이 저런 인간이 있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얼마나 강교합니까? 전쟁터에 나가 있는 자기 부하에 수하에 있는 아내를 갖다가 뭐예요? 취하고 또 그걸 말 안 드니까 휴가 내서 벌써 잠자라고 하니까 잠도 안 자고 다 자기 깨죠. 자기의 씨가 아니라고 하는 걸 하기 위해서 감추고 감추고다가 안 되니까 야 모압장군에게 맨 최전선에 내보내라. 그 자기가 죽인 것도 아니에요. 전사에서요. 그만큼 악랄한 것이 다윗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러니 악랄한 마음을 뭐가 그렇게 깨끗하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씀이 들어가요. 나단 선지자가 말씀을 받아가지고 와서 비유의 말씀을 딱 주니까 왕의 보좌에 내려앉아가지고 회개한 시가 시편 51편이에요. 뭐가 깨끗하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교회에서 보세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자기 의지로 기독교는요 자기 의지로 의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벼슬게도 안 되는 거예요. 봉사? 그것 가지고 의로워지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는 본전 생각나요. 그렇게 하면은 야 내가 뭘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뭐 일했어. 그 대가적인 걸로 하면은요 교회 신앙생활 제대로 못해요. 은혜롭게 못해요. 뭐가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이 말씀을 들을 때 내가 뭐예요? 뭐가 해요? 심장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청결하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그랬구나. 아 내가 그 부분에 너무 그랬구나 하는 생각이 여기 지금 그 얘기예요. 그래서 5절에 그는 복을 받고 그는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의가 뭘로 얻어져요? 믿음으로 얻어지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얻어지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그랬어요. 하나님이 뭘 줘요? 믿음을 주기 때문에 그 의를 얻고 그 다음에 보십시오. 6절에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이걸 설명하려면 또 한참 설명해야 돼요. 근데 새벽인데 못 하잖아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비로소 그렇게 찾게 되는 거예요. 뭐가 깨끗해지니까? 심령이 깨끗해지니까. 뭐가 머물고 있어요? 말씀이 머물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뭐예요? 믿어져요. 하나님이 신기하잖아요. 세상이 이제 보세요. 우리 주변에도 하나님 안 믿고 다니는 사람은 멀쩡한 허우대 멀쩡하고 많이 배우고 하는 사람은 수도 없이 많은데 아니 나같이 천하고 나같이 못나고 하는 나에게 하나님이 믿어지니 이거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렇게 생각 안 씁니까? 놀라운 겁니다. 놀라운 거. 그래서 구원은요 황홀한 거예요. 황홀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갖다가 우리가 잘못 표현한듯 황홀이라고 하는 건 이 세상에서 가장 그 행복하고 가장 뭐예요? 아름다워. 그래서 그 황홀한 구원이라고 하는 책도 있어요. 그 책이 어떤 책이냐면 하나님을 만남으로 오는 그러한 최고의 그 영적 기쁨을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에 가보세요. 그 기쁨이 여러분과 저에게 누려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보면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우리가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그 영광의 왕이 누구냐? 강하고 능력이 있는 여호와여 전쟁에 능한 그분이다. 그래서 너희의 머리를 들어라. 영광의 왕이 너희 속에 들어가기를 원한다. 그건 우리의 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보세요. 주님께서 보라 내가 너희 문 밖에서 너희 문을 두드리며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간다. 문이 열리는 것은 어떻게 어떨 때 열려집니까? 믿어질 때 열려지는 들려지잖아요. 밖에서 지금 주님이 내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요. 안에 있는데 누구십니까? 라고 소리가 들려지니까 누구십니까? 하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사람도 수도 없이 전도하는 사람이 예수 믿으라고 문을 두드리는데 안 들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안 여는 겁니다. 안 여는 거예요.
문을 여는 사람만이 들려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믿는 거는요, 이거는 신비한 사람의 어떤 힘과 의지와 지식과 이 애승과 그것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만약에 믿는 사람들은요, 교회에 다 말썽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믿는 사람들. 자기가 믿는 사람. 그 속에 예수가 없이 자기 지식으로 듣는 풍을, 기풍을 이게 기동량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동량. 기동량 들어가지고, 그냥 들어가지고 생긴 지식 가지고 믿으니까 아주 골칫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면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어떻게 하면 주님이 오시면 주님이 행하신 이 일대로 행할까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우리가 이 아까 사무엘사 하를 읽었습니다만은 처음에 그 아리우르다 타작마당에서 갈 때 법궤를 가서 메고 와야 되는데 군사를 갖다가 몇만 명인가 6만 명인가 데리고 가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수에다 심고 오잖아요. 그래서 결국 안 된 거예요. 그 다음에는 뭐예요? 제사장 12명을 보내가지고 제사장이 법궤를 메고 그 예루살렘으로 오는 거예요. 그게 성공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백날에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도 닦는 것과 같아서 그건 말장할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들에게 마음속에 지금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되는 거예요. 이 말씀. 제 얘기가 아니라 이 성경의 말씀이 여러분 심령 속에 들려지면 다윗과 같은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하루도 어떻게 하면 은혜스러운 생활을 할까? 내가 해서는 안 된단 말이야. 내가 새벽기도 했으니까 그렇게 되겠지. 안 되는 거거든. 주님이 계셔야만 가능한 그런 일이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를 부르시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속에 법궤를 주시고 그 안에서 늘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늘 맑은 정신, 청결한 마음 주께서 허락해 주셔서 하늘로부터 오는 믿음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사오니 오늘도 여호와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